많은 대중들 앞에 마치 신처럼 등장한 한 남자, 노상천. 아, 며칠 전에 어떤 분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당신 같은 사람도 꿈이 있습니까? 맨날 돈만 처박히면서. 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꿈은 사람이 꾸는 게 아닙니다. 돈이 사람을 꿈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꿈을 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언변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노상천.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에게 꿈이 있다는 건 꿈을 꿀 정도의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자랑은 사람들에게 무한 신뢰를 주는 법. 저의 꿈, 이 노상천의 꿈은 우리 빅스 네트워크를 국내 굴지의 상상도 못지않은 세계적인 종합 유통회사로 키우는 것입니다. 저의 꿈을 믿으십니까? 어느새 투자자에서 신도가 된 사람들. 누가 돈을 이렇게 불려줬습니까? 대통령입니까? 이 노상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노상천입니다. 이 노상천을 반드시 해냅니다. 여러분, 고객의 눈빛이 흔들린 그 순간 저를 무한 신뢰해 주십시오. 저 노상천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야말로 종교만큼의 신뢰를 갖고 업계 최고의 하스타가 된 사업가 노상천. 하지만 그의 본 모습은, 대한민국의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알아? 20만 건이 넘어. 그것도 딱 1년간 무려 비액은 약 3조. 근데 말이야, 고소고발된 사건이 그 정도지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은 사기 사건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돼. 국민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사기의 나라라는 거. 진짜 걱정이다, 이놈의 대한민국.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란 걸 모르게 사기를 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건 위험하다. 그런 초기 발동하더라도 몸이 후끈 달아올라가지고 지가 되려 달려들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빼앗는 거지. 발끝, 엉덩이, 머리끝까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걸. 뭔 말인지 알지? 노상천은 희대의 사기꾼이었는데, 사실 그가 이 길로 들어선 건 과거 2006년. 받을 돈이 있어 성인 오락실 사장을 찾고 있는 사채업자 노상천. 아이, 장난하나. 맨날 꽝이야. 사장님 오늘 안 들어오신다니까요. 빨리 전화해서 오시라 그래. 아니, 오늘 중요한 일 있다고 나가셨는데 제가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손이라곤 일도 없는 노상천에게 대화란 말이 아니라 행위였는데. 우와, 이 세상에 돈 갚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딨어. 얘기해봐, 있으면.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그가 하는 건 협박. 이거 다 쪼작했지? 아니, 몰라요. 전 그냥 알바라. 새끼가. 그때, 아이고, 박 사장님 오늘 바쁘신가 봐. 급히 박 사장이 있는 곳으로 향한 노상천. 거기서, 진짜 대박이라니까. 당무청 돈 있을 거 아니야. 네 인생 마지막 기회다. 어?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틈을 지나가는데, 아, 그 똥글 싹 다 찾아라. 정말 이상합니다. 뭐한데 이거. 안녕하세요. 어느 투자 사업 설명회. 이 자리에서 노상천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기 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돈 싫어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자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나가시는 분이 없네요. 월 수입 1,000만 원, 연봉 1억. 여러분도 받고 싶으신가요? 네! 월 천만 원 수익의 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사기네. 단번에 사기란 걸 알아챈 노상천. 보고 새끼들. 이 통장 주인 회원님, 이 사업 시작한 지 딱 2년 차. 새끼들. 찾았다, 박 사장. 내가 바닷속에 많이 쓰랬지. 아. 나오면 쳐낸다 한데 없어. 없어. 아, 없어. 아지. 그때 노 사장 강의 들었지. 진짜 대박이지 않아? 이걸로 돈 벌어서 갚을 수 있다니까. 완벽히 설득된 박 사장에게, 저 사기야 이 새끼야. 믿을 수 없는 진실. 응? 나봐, 내가 설명해 줄게. 가입비랑 자석료 값으로 100만 원 내고, 응, 5명한테 팔면 판매금의 50% 준다. 응? 또 다른 사람 가입시켜서 팔면 5명당 또 50% 준다. 응.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대박이다. 완전 사기다 저거. 어? 박 사장 생각을 해봐. 저기 있는 호구들 1인당 연봉 1억이 넘으려면 대한민국 전 국민이 저 자석료 사가지고 깔고 자빠져 자도 될까 말까. 이 바보 사장, 박 사장아. 살짝만 계산해봐도 저 사람들 모두가 1억을 벌 수 없는 당연한 진실. 하지만 그걸 누가 모르나? 근데 말이지, 누가 물고기를 보래? 미끼를 봐야지. 미끼? 그래, 미끼. 그렇다면 박 사장은 왜 저기 사람들을 봐? 물고기들이 얼마나 넘치는지 보라고. 물반 물고기 반이야. 근데 물고기가 그냥 잡혀? 여기 회사도 미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기 미끼. 우린 저 미끼를 파는 거야. 저 사람들이 자석료를 팔려면 먼저 저걸 사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 저 수요를 맞추려면 중국 공장에서 한 번에 대량 생산해서 가져와야 하거든. 그것도 엄청 많이. 알고 보니 난 거기 투자하는 거야. 그깟 자석료 한두 개가 아니고. 물고기가 아니라 미끼 투자자였던 박 사장. 여기 업체 대표가 직접 투자하는데 나도 들어가기로 했다.
이런 말이야. 노 사장 엄청 똑똑하고만 바로 이해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이건 안전한 확실하지 않겠어. 그렇게 이 판을 깐 설계자를 소개받기로 한 도상천. 아니 우리 사장님 모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뭡니까? 강력한 카리스마로 들어온 마그패드 대표 송영진. 우리 인베스트 비즈니스는 아무나 소개하면 안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싸늘할 정도로 경계하는 영진. 무한해진 노상천. 그렇죠. 알다 마다요. 근데 우리 노사장이 하도 졸라대가지고. 금융 쪽에서 일하신다고? 성함이? 네, 노상천입니다. 급전고객 위주로 조면하게 경영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입니다. 노사장님 명함 몇 장 놓고 가세요. 저희 고객님들 중에도 급전 필요한 분들 많으시니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아, 뭐 그것보다도 저도 인베스트? 그거 좀 하고 싶어가지고. 하지만 투자권은 현재 티오가 없습니다. 제가 카이스트 최 교수님이랑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때 갑자기 자리를 옮기더니 박 사장 티오를 저한테 넘기시는 게 어떻습니까? 네, 원금만 받을 테니까 나한테 넘겨. 괜찮지? 아니 그건 경우가 아니지. 그럼 경우 있게 내 돈 당장 갚던 거야 이 새끼야. 결국 당신 날강도야? 어? 날강도는 이 새끼야. 내가 당신 무시했냐? 아, 스탑! 두 분 스탑!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신성한 사무실에서. 하지만 이상하게 과격하면서도 돈에 대한 노상천의 집착이 마음에 든 영진. 멋있습니다. 뭐 이 정도 열정이면 합격입니다. 자리 하나 주시는 겁니까? 자리 대신 화끈한 제안 하나를 던지는데 저희 컴퍼니 문상지사 측에서 수입한 자석유가 현재 여진항에 계류 중입니다. 서류 미비로 한마디로 수억 원의 돈이 여진항에 묶여 있는 거죠. 그걸 사들이자는 거죠. 허벅지 얼마 안 돼요. 한 2억 정도. 2억을 6억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 가능하시겠어요? 참고로 챙겨드릴 수 있는 수익률은 300% 정도니까 1000 투자하시면 3000 정도 되겠네요. 듣기만 해도 달달. 그러면 지금 여진항에 있는 그 물건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살짝 빼는데. 아니 뭐 지금 당장 확인만 가능하면 당장 투자 가능합니다. 아 내가 좀 화끈한 사나이라서. 사나이. 그렇게 항구 깊은 곳에 놓인 컨테이너를 열어보는데 여기 컨테이너들 모두 다 우리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자석료. 그리고 이 열쇠 노사장님이 들고 계세요. 제가요 화끈하게 믿어주시니 저도 그만큼 신뢰를 드려야죠. 행운의 열쇠라고 생각하세요. 그야말로 이젠 돈만 벌면 되는 상황. 결국 오빠 근데 며칠째 계속 출근인데 괜찮아? 우리야 땡키지만. 내 돈 없으니까 걱정되지. 돈 벌 생각에 며칠째 신이 난 노상천. 급기야 아주 돈을 뿌리고 다니던 그때. 예 박 회장님. 야 우리 망했어. 그 새끼 쳤어. 국회의원까지 팔아 노상천을 속인 송영진. 그 새끼 어딨어? 장영진입니다! 나 깽자도 소장 잡혔는데 완전 망했어! 박사장도 영진에게 당한 상황. 하지만 그에겐 컨테이너 키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석료. 하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 급히 다른 박스를 열어보는데 사기꾼 영진에게 완전히 당해버린 사채업자 노상천. 이렇게 망하나 싶었지만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쳐 사기계의 거물이 된 노상천. 무한 신뢰해 주십시오. 저 노상천을 믿습니까? 이젠 다단계 사기를 바탕으로 핫한 사업가가 된 사기꾼 노상천. 고객들을 배웅하고 있던 그때 이번엔 직접 차까지 가더니 묵직하게 고개를 90도로 숙이는 노상천. 추앙받는 노상천이 이리 굽히고 들어가는 상대는 누구일까요? 그날 밤 그것만 알아도 대한민국에 내 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한편 어젯밤에 마강 지점에서 회원 한 명이 분신했대요. 처참한 소식. 하지만 기사 못 뜨게 좋지. 그렇게 의지가 약해서야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간다고. 차라리 뒤진 게 다행이다. 인간처럼 느껴지지 않는 말까지 서슴치 않는 노상천. 이젠 한국을 뜰 준비를 하는데 이미 돈은 차고 넘칩니다.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던 그때 그들을 가로막은 건 뭐고? 노상천 잡으러 온 강력반 형사들. 하지만 아주 여유로운 노상천. 야 열어라 이거. 3. 뜬금없이 숫자를 셉니다. 열어라고. 집에 가라 이 새끼들아. 강종훈입니다. 형사에게 걸려온 전화. 예? 정보가 잘못됐어. 예? 누가 봐도 노상천인데 철수하라는 윗선의 지시. 저 탄게 지금 노상천 아니라고 지금? 맞잖아요. 문만 열어가지고 얼굴만 확인하자니까. 야야 타라고. 시끄러워라. 그렇게 유유히 장소를 떠나는 노상천. 정말 그의 말대로 한국을 떠나 꿈이 이루어졌던 그 순간
돌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상천. 문제는 유사일의 최대 사기 사건이라 불린 일명 노상천 톤지 사기 사건의 주범 노상천이 도피 중이던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노상천 사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길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을 받아야 할 사기꾼이 사라진 상황. 수만 명의 피해자들이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2023년 경찰청에선 강수대 강력 3팀 구도한 팀장 본인 맞으시죠? 우리가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새삼스럽게 사고치고 근신에 들어간 변호사 출신 형사 구도한에게 온 전화 한 통. 네, 전화 받았습니다. 너희 훈장에 좀 가야겠다. 제가 지금 되게 좋은 시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포기해야 될 이유가 있냐 말이죠. 살인사건이야. 급하게 현장으로 향한 구도한. 왜 그런 것 같아요? 원한이나 뭐 사는 꼴 보니까 뭐 돈 문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징계마저 풀릴 정도로 심각한 피해자의 몰골. 다름 아닌 마그패드 대표 송영진. 그럼 뭐 자세히 살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피해자 체 앞에 묶은 뒤에 심장에 칼 한 방 딱 박아서 죽서. 하지만 도안의 추리는 묶은 뒤에 바로 죽인 게 아니야. 고문이 있었어. 예? 고문을? 손가락이 난 깊은 상처. 그렇다는 말은 고문을 했다는 건 뭔가 알아낼 게 있어서 그랬다는 건데. 주변 사람들 탈탈 털어봐. 원한이나 금전관계 위주로. 도대체 그동안 자석료를 팔던 영진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편 최초 발견자가 중국집 배달원인 게 이상한 구도한. 최대한 늦게 발견하길 바라는 게 그놈들 심리인데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증거가 사라지니까. 현장을 둘러보던 그때 수상한 한 남자. 상황이 좀 됩시다. 배터리 없어요. 재빠르게 휴대폰을 빼앗는데 아니 거기서 도안이 본 건 다름 아닌 포박된 채 죽은 송영진. 이 새끼 뭐야? 이 새끼가 먼저 찍었어. 경찰 오기 전에 이 새끼가 먼저. 그렇게 잡힌 용의자는 영진을 죽인 사람으로. 노상천이 죽인 거야. 노상천이 누구죠? 난 그 새끼들 피해자야. 잠깐, 노상천이면 설마 폰지 사기 사건의 노상천? 죽은 송영진이가 노상천 패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송영진을 죽인 게 노상천이라 주장하는 용의자. 하지만 근데 노상천 진작에 죽었잖아. 이미 몇 년 전에 죽은 노상천. 귀신이야 뭐야? 미친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한다. 믿지 않는 강종훈 차장. 맞네. 죽인 뒤에 현장 조작하러 갔다가 딱 잡힌 거야. 그리고 엄한 노상천을 끌고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 않아? 노상천이 죽은 건 확실해 보이는데 그럼 누가 이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을 빨리빨리 처리하자. 결국 다시 한번. 그럼 그날 여기 왜 찾아왔어요? 몇 번이나 말해요. 송영진을 만나기로 했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송영진이 왜 만나려고 했어요? 사실 며칠 전 얼마 전에 피해자 단체에 찾아왔어요. 송영진이 찾아와서 뭘 했어요? 돈을 당연히 피해자들은 송영진을 보고 다들 화가 났죠. 근데 송영진이 우리를 찾아온 이유는 뜻밖이었어요. 노상천이는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 새끼 잡아서 여러분 피해 금액 전부가 돌려드릴 겁니다. 믿어주세요 나를! 아니 그걸 믿었습니까? 아니 노상천이 이미 죽었다고 결론 났잖아요. 증거도 있었고. 모르시나 본데 노상천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피해자들은 그렇게 믿고 싶겠죠. 죽은 노상천을 누군가 이용하고 있다는 형사 구도한. 반면 노상천이 살아있다고 믿는 피해자.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노상천 진짜 죽은 건 맞냐고. 증거 부족으로 피해자를 풀어주는데 사실은 미행을 해서 몸통을 잡으려는 작전이었죠. 이제 무슨 짓을 하나 보자.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조사 다 끝났다고 나가래. 이런 피해자를 도와주며 노상천 사기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 천나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 간판 갔다 온 거 아니야. 시체도 정말 있었고 이 사진도 있다니까. 어디 봐봐. 노상천의 오른팔 송현진의 죽음은 피해자들에겐 희소식. 하지만 어디에도 어디? 아닌데 경찰에서 지웠겠죠. 그걸 그냥 두었겠어? 그때 죽었으니 다행이야. 진작에 죽었어야지. 에이씨 독이다 씨와. 한편 주변 사람들 조사에 들어간 구도한. 범인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죽일만 하니까 죽였을 겁니다. 그 인간 안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그래도 특별히 심증 가는 사람 없어요. 아 이봐 형사님, 나도 그 인간 잘 몰라요. 나 그냥 생물학적인 아들일 뿐이고요. 교도소 나오고 나선 만난 적 없고요. 전화만 한 번 온 적 있죠. 조만간 큰 돈이 들어올 거라고 헛소리 나실 거리다 끊었어요. 돈이 들어온다. 분명 뭔가 있습니다. 송영진 씨 아시죠? 빵 동기죠. 그 양반 허풍이 좀 셌죠? 뭐 누구하고 친하다 뭐 다 그런 식이었어요. 복수를 하겠다고 했어요. 노상천이를 만나러 갈 거라고 그랬죠. 노상천 그렇게 죽을 인간 아니라고 하던데요. 살아있대요. 모든 사람들의 말들이 노상천의 생존에 쏠려 있지만 어디에도 노상천을 봤다는 사람은 없는 상황. 또 노상천이야? 그래
써라 써. 그거 써서 청기자 마음이 풀리면 계속 써. 어차피 기사로 내보낼 것도 아니고. 이번엔 정말 내보낼지도 몰라요. 노상천이든 뭐든 화제거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사람들 관심감 밖이라 조회수가 망인데. 그때 저 형사 한 명 정보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누군데? 강수대 구도환. 그 사이 일련의 사건을 돌이켜보던 구도환은 갑자기 반대로 생각해보죠. 노상천이 살아있다면 가장 반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런 새끼를 누가 반깁니까? 하지만 사실이 아닌 살아있던 가짜 소식만으로도 좋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 그리고 이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 피해자들? 예? 누구보다 노상천이 죽기를 바랬겠죠? 그건 사기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았을 때 얘기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 노상천이 죽었다고 했을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단체가 바로 피해자 단체였습니다. 노상천의 죽음은 피해자들에겐 큰 불행이었죠. 왜냐하면 노상천이 살아있다면 재수사 가능, 피해 보상도 가능. 그건 그러네요. 그렇게 피해자 모임을 찾아간 도안. 그냥 지나가다 인사나 하려고 들렸습니다. 인사는 무슨, 감시나 안 하면 다행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 오셨어요. 예, 환영합니다. 갑자기 무슨 종교 행사에 온 것처럼 박수가 이어지는데. 놀라실 건 없고요. 저희가 새로 노상천 수사하는 이 형사님들한테는 힘내라는 의미로 이렇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거 전통이에요, 전통. 하지만 노상천 건은 제 담당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뭐하러 오셨대? 우린 노상천만 상대하는데. 노상천은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왜 그 미련을 못 버리시고. 피해자들 심기를 건드리는 말. 어떤 놈이 그래? 우리 피해자들 중에 노상천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우리 눈깔로 죽은 군은 몸뚱이 확인하고 우리 손으로 그 얼굴 가죽을 뜯어보지 않는 한 노상천이 죽었다는 개소리 절대 봅니다! 피해자들이 흥분하던 그때 어떤 연락을 받더니 크게 동요하는 피해자들. 분명 무슨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저 형님이 계시면은 대화가 안 돼요. 워낙 다혈질이라 큰일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치? 뭔가 수상하지만 일단은 물러나는 도안. 한편 어딘가로 향하는 천나연이 본 건 다단계 사기네. 이놈의 사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질 않아. 바퀴벌레처럼 계속 진화해서 끝까지 살아남아. 지긋지긋해. 내 노상천 사건만 제대로 처리했어도 저럴 수 있었을까? 어떤 누군가에겐 사기가 살인보다 더 잔인한 범죄일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제대로 알았어도 지금이라도 알려야지. 노상천 사기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엄마, 그리고 아빠를 잃은 나연. 지금밖에 없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한편 부모님 퇴근 안 하세요? 먼저 가. 적당히 만나시고 가족품으로 돌아가세요. 접대 받는다고 술까지 마시지 마시고요. 알아서 할게. 그 사이 풀어준 이병준을 여전히 미행하는 형사, 그리고 형사가 잠시 눈을 판 사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이병준. 잘한다. 그 사이 경찰 신고센터에 걸려온 의문의 신고. 살려주세요. 개환이 요구한 살벌한 신고 내용. 노상천이 죽이러 왔어요. 네? 노상천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신고 내용이 지난번과 비슷해요. 예, 팀장님. 이병준이 어딨어? 저기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어? 사건은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는 상황. 멈춰. 무엇이 진실일까요? 오늘은 쿠팡플레이 2023년 상반기 최고 기대작 미끼 1, 2화를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과거에 벌어진 5조원대 사기범 노상천의 죽음을 중심으로 연쇄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과거와 현재 사건이 교차되며 흥미롭게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옆 동네 채널 고목님은 노상천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던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죠. 누가 봐도 이건 사기 사건을 다시 이슈화시키려는 피해자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리해보는 맛이 있는 작품입니다. 게다가 자연스럽게 시대에 따라 변하는 미술, 조명, 의상 등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배우 장근석이 5년 만에 복귀해서 현실에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인사건을 수사할 때만큼은 열정적인 형사 구도한 역을 표현해내고, 배우 허성태는 역대급 사기꾼 노상천의 모습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앞뒤가 다른 사기꾼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겠죠? 미끼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2화씩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쿠팡플레이에서 확인하세요.